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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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 탐구 생활 전기전자편. 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전자부품 탐구 4, 전선 대신 땡땡, 그리고 붙이고 바느질하고. 전자부품을 연결하는 데에는 전선을 씁니다. 그런데 납땜이 너무 어렵다고요? 전선이 안 보이는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데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럴 때 전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전기가 통하는 잉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도성 잉크라고 부릅니다. 전자부품을 연결하려면 이 잉크를 넣어 만든 펜으로 길을 색칠해주면 됩니다. 손쉽게 곡선을 그려서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어요. 다만 일일이 칠해야 하니 넓은 면적에 사용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굵기 이상으로 칠해주어야 전류가 잘 통한답니다. 넓은 면적에는 대신 구리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선처럼 이 테이프도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합니다. 한쪽은 끈적끈적하고 반대쪽은 매끈매끈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르고 붙이면 됩니다. 종이에도 잘 붙고 붙인 다음에 접을 수도 있어요. 평평한 면에 잘 붙기 때문에 바닥에서 벽으로 이어지는 회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께와 너비가 다양하고 넓은 면에 붙이기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곡선 모양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날카로우니 손을 베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실보다는 단단하고 뻣뻣합니다. 실을 바늘에 끼운 다음에 전자부품과 천이나 옷감을 함께 바느질해서 연결합니다. 겨울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터치 장갑도 끝부분을 이 실로 만들었답니다. 전선보다는 얇아서 작은 공간만 있어도 연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 모자, 가방의 회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길어지면 전류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잘 엉킬 수도 있으니 조금씩 풀어서 사용해요. 전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군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